들어. 나는 미용실 하는 것보다 이게 영 힘이 안 들어요. 그렇게 미용실 지금 하기 싫어. 미용실 몇 년 하셨어요? 32년요. 아~ 오래 했어요. 귀농전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아내. 각종 대우를 휩쓸던 실력 있는 미용사의 길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32년 오래 했죠. 이것도 미용대회 갔을 때 찍었는 기고. 이분은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 남편인데요. 암 수술하고 나서 살이 빠져가지고. 암, 위암 수술하고 살 빠져가지고. 시골로 들어오기 전 남편은 위암으로 심한 고생을 하면서 살이 5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도 위암 대수술 했는데 살이 뭐 음식도 못 먹으니까 살이 많이 빠졌지. 그래 지금은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 건강해졌어. 무화과 먹고 건강해졌어. 자신이 아픈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아내에게 남편은 항상 미안합니다. 여보. 알았어요. 사랑해. 알았어요. 뭐라니? 사랑해. 하루 종일 함께 일하며 24시간 껌딱지처럼 붙어있다는 부부. 몇 살까지 농사 지으실 거예요? 원래요 65살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저 75살까지 지어야 되겠어요. 무화과 때문에. 75살 10년 일하서. 아이라이네 5년밖에 안 돼. 5년. 75살까지. 앞으로 5년. 그래도 지다 보면 75까지 가게 돼. 농사는 지 보면 5년이면 65. 아이고 그 정도 나이 농사 짓고 말아야지 그. 아이고 나 그거 75까지 하신다더래요 아내분이. 75까지 해야 돼. 아는다 해야 주라가 한 5년 농사 짓고 안 지어야지. 75까지. 아이고 그래도 10년. 엄마 5년 더 뺀다. 아이고 10년. 70까지. 오케이. 부부의 일터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 무화과 덕분에 호강하는 녀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닭도 주고. 이게 무화과 이 버릴 게 없어. 닭 뭐가 살려도 되고 우리가 먹어도 몸에 좋고 그래. 닭도 배불리 먹였으니 이제 사람이 배불리 먹어야 될 차례. 시골에 내려 사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막 닭도 그지? 콕 캐아가 잡아먹고 이거 뭐가 먹고 자란 완전 오리지널 토종닭이라. 몸보신 하는 데는 최고야. 아내의 요리에는 무화과가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막 비린내가 안 난다고. 예. 대추 엮고 흑개나무 열매 엮고 무화과 엮고 이래가지고 언제가 푹 삶아 먹자. 식사 전 마시는 무화과 주스는 변비에 특효입니다. 여보 일로 와 보이소. 아 그렇죠. 저 사랑해요. 이거 마시고 건강하소. 왜 이렇게 금슬이 좋으세요 선생님? 대박 난다. 조금 무뚝뚝해도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은 항상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무화과를 여니까 육질이 부드러워져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게 힘이 없어. 성격은 좀 어땠어요? 무화과 드시고. 성격이요? 아, 뭐가 드시고 성격도 좋아졌지. 달콤해졌지. 뭐가 먹고 성격이 달콤해졌어. 뭐가 진짜 많이 부드러워져요? 성격도 부드러워져. 뭐가처럼 달콤하게 유들유들하게 오래된다 성격이. 많이 먹구만. 아내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요리로 모처럼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남편 줄게 아니고 남편 자 바람 피우라고 날개 준다 자 대인배세요.
감사합니다.